보니까 네. 소유욕이 강해서 소유 아이들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모아서 현금 재벌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유 씨가 은행에 뜨면 은행장님이 직접 나와서 마중을 하고 이게 신월동 지점 은행 VVVVVIP랍니다. 오. 아, 조희 씨도 몰랐어요? 아, 정말. 아니, 그게, 그니까. 효리 씨도. 효리 씨. 진짜 정색을 했어. 야, 진짜 쟤 뭐 결혼해가 돼. 아니, 처음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약간, 근데 언니, 느낌이에요. 잠깐만. 할 말 있어. 언니는 나한테 배신당한다 느낌 안 돼요. 왜? 일단, 성격이 너무 다른 게, 예를 들어 수중에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어 공돈이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나 1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았다. 내가 너네 맛있는 거 사줄게. 나 이거 너네 줬어. 이게 뭐냐면 100만 원이 딱 들어오면 언니는 써요. 다? 100만 원이다. 아싸. 야 내가 사줄게. 이거 먹자.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렇게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나 오늘 돈 없어. 나 다 썼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50만 원을 빼요. 50만 원 무조건 적어. 아 반을? 무조건 적어. 와 대단하다. 딱딱딱딱 쟁여둬요. 근데 아, 지금 풍문이 아니네요? 진짜? VVVVVIP고 먹어서 어우 어서오세요 소유씨.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만큼 잘해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은행에 딱 갔을 때요. 막 돈을 많이 적어놓고 막 100억, 200억 막 이런 분들이 VVVIP가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게 VVVIP. 빚나는 사람 풀어. 그거를 은행이 벌어먹고 사는데. 사는데.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혹시 여기서 지금 갚을까봐 혹은 이걸 다른 은행으로 이자가 싼 다른 은행으로 맞아. 옮길까봐 이것 때문에 진짜 VIP 대접을 해주죠. 돈을 많이 저금한 분들한테는 예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좀 조금 힘들었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중학교 때부터 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항상 제 중2 때부터 용돈 항상 제가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허락. 어떤 아르바이트였어요? 일단 제 중2 때 미용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말요? 네,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 그게 2학년이요? 네.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네, 자격증을 따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주유소 이런 거 말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서빙도 해보고 막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일아트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약간 좀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용학원 있으면 그 옆에 피부관리샵도 있고 배울 때 옆에 네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봐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눈썰매라 해야 되나? 그게... 한번 보고 좀 잘 따라해. 그럼 약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뭐야 그 구청 가서 등본도 떼보고 아 그런 거.